유튜브 친구들 안녕, 무비형이에요. 네, 오늘은 세나컵 중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린 등장하고, 예, 첫 세나컵인데요. 4강 보겠습니다. 4강 1경기. 하지만 다른 점, 신화 스킬이 다르거든요. 예, 지금 왼쪽 오른쪽 신화 스킬 다르고요.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알린부터. 자, 속속 알린, 반반. 예, 억권. 회관각의 반격, 이렇게 해서 이제 반격도 좀 치게끔. 네, 두 번째 반격 넣죠. 트루드 역시 있어야 되고, 대어 약공. 네, 반반 해가지고 쓰게끔 반격하게끔. 아멜리아 권중. 네, 자, 오르카 이제 앞줄로 갔죠. 예, 와, 요거는 명예 귀걸이야. 17% 억권. 오케이, 델론즈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자 위억이라서 조금 더 공격적인 아일린이라고 될 수가 볼 수가 있겠네요. 생존은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죠. 자, 억중. 왼쪽이 스펙이 조금 더 좋네요. 좀 더. 야, 이분 첫 출천이네. 야. 자, 고건에서 이제 위쪽 스킬 썼을 때 아일린 바로 지울 수 있는, 면역 지울 수 있는 그런 효과 가져올 수 있죠. 권. 네, 일단 덱은 갔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알린 나오고 이제 덱이 완전 최적화가 된 것 같아요. 예. 자, 알린 먼저 스킬 가네. 왼쪽에서 선타 선 스킬까지 전부 다. 관통이죠. 와, 효과 공격 바로 나가지고. 이렇게 속속이죠, 알린은. 자, 마찬가지. 같이 들어가네요. 속공은. 나가네요. 똑같습니다. 효과까지. 오. 자, 델론즈가 스킬 쓰네. 네네. 자, 왼쪽에 신화 스킬 같은 경우 요거죠. 네, 각계 감소에 보호막 제거인데, 지금 보호막 제거 아마 지금 버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너컵에도 그런지. 자, 각계 감. 아우! 자, 패스킬. 이거 변신을 안 해요. 일단은 공격보다는 변신을 먼저 하는데. 트루드들 굉장히 조용해요. 트루드 없는 세나컵 굉장히 클린한데요. 예. 와, 트루드 잡았고. 자, 권능이 없기 때문에 바로 죽죠. 위억이라. 야, 소공 나가서. 오, 주아타. 아멜리아가 또 스킬 쓰고요. 자, 왼쪽 지금 앞줄이 스킬 좀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희 트루드가. 와, 뭐지? 트루드들 뭐죠? 뭐 스킬 안 쓰기로 했나? 자, 대역 트루드가 바로 죽었고요. 스킬도 못 쓰고. 드론즈 반격. 자, 무효가 있어서 안 맞았고요. 자, 이거는 맞겠죠? 어우, 야, 풀릴 다 들어갑니다. 알린 죽어요. 죽었네. 자, 천둥 창고 폈고. 회시 빠진 다음에 변신까지. 야, 트루드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오, 첫 번째 판. 오, 좋은데요. 알린. 알린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트루드가 알린 잡기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와, 드디어 스킬 쓰네. 자, 빛나감 떴죠. 한 번 더 나갑니다. 알린 부활. 자, 그래도 트루드 있는 쪽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한 마리 죽이면 또 무야 돌아오고, 델론 잡았고. 네네, 하하. 속공, 효공 마무리. 자, 일단 선타선 스킬을 왼쪽에 들고 왔지만, 네, 스킬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래서 오른쪽이 일단은 이겨낸 것 같습니다. 네. 자, 곧바로 4강 2경기입니다. 역시나 덱이 같습니다. 신화 스킬은 또 다르네요. 여기는 천둥, 여기는 이제 급속 공격 타격인데.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57% 억. 억권. 속속에. 네네. 반반. 자, 억중 트루드. 네네, 똑같죠? 트루드는 다를 수가 없죠? 아멜리아도 뭐 딱히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오르카도 뭐 딱히 다를 수가 없어요. 예, 템도 그냥 다 똑같고, 잠재도 다 똑같고, 보속도 다 똑같고, 그냥 다 똑같아요, 그냥. 예, AI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이제 오른쪽 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위, 약간 좀 공격적인 알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답은 없어요. 공격적으로 할 거면 위. 자, 대억 트루드.
똑같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얘도 똑같습니다. 오, 얘는 좀 다르네요. 위건을 했네요. 일단 뭐 건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위건 일부러 한 건지. 네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 2경기 시작됐습니다. 왼쪽부터 출발하고요. 선타 효공 나갑니다. 와, 효공 두 번 게임 터졌네요. 예. 와, 선타 선스킬. 야, 거기다 빛나간까지 게임 터졌네요. 예, 지지. 오우야. 이 역전하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약간 역전 가능성도 조금 있긴 해요. 초반에 게임 터져도 이게 아일린의 그 면역 변수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래서 와, 효공 세 번의 스킬 두 번. 와, 이거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치면 죽을 거예요 이제. 자, 아일린. 아니, 반격 효공까지 나갔구요. 자, 초가타. 자, 어우야. 토드 죽었네요. 부활하겠죠. 이야, 토드 연속 스킬 두 번. 이야, 아일린이 과연 역전할 수, 해낼 수 있을지. 이야, 델론즈도 죽었죠. 트루드도 이제 거의 죽기 직전. 관통. 성감. 아일린 희망입니다. 자, 체력 변경. 와하, 체력 변경이. 아주 체력이 지금 없었나요? 일단 체력병이 알리한테 들어갔고. 자, 알리 피가 없습니다. 제 앞까지. 야, 녹았어요. 아주 다 녹았고. 와, 어떻게 게임이 이렇게 터질 수가 있나? 너무 원사이드한데요? 급속 옮겨. 하오! 알리 혼자 하면 정말 레전드입니다. 트루드를, 예, 이제 뭐 고인 만들 수 있다는 얘기겠죠? 진짜로 이긴다면. 자, 마다 아일린도 아일린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아, 여기 오, 저 피가 찼어요. 네네. 자, 권능이면서 한번 보호 방어했고 피가 한번 찼는데, 아, 관통에 일단 아일린 무너졌고. 그래서 업권이 좋은 거죠. 예예. 한번 채웠는데. 자, 아일린이 근데 이제 죽습니다. 툭 치면. 아, 그렇죠. 아, 역시 트루드가 최고네요. 아우, 정황석화. 이 트루드 메타 언제까지 갈지. 야, 반격 맞고 죽었고. 펜시. 근데 초반이 너무 심했습니다. 효공 두 번, 연쇄 나가고, 그 다음에 효공 한 번 더. 와, 이건 질 수가 없습니다. 아일린으로 좀 반전을 노리려고 했지만, 관통 공격에, 그리고 체력 변경돼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예, 이렇게 해서 왼쪽이 이겼습니다. 자, 3, 4위전 결승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 4위전입니다. 네, 바로 가시죠. 자, 어디에서 선타가 나올지. 야, 이제 오른쪽입니다. 효공 선타. 와, 효공 두 번. 선스킬은? 자, 선타 선스킬까지 오른쪽이 다 먹었습니다. 한번 석하. 횟감을 낀다면 좀 횟수 좀 많이 날아가겠죠. 야, 그리고 델론즈. 자, 아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델론즈가 한번 스킬을 쓴 것 같은데, 이번에도. 네, 주격을 또 나갔네요. 주격이. 자, 팀감. 관통. 자, 체력 변경. 아멜리아랑 변경. 생생해서 조절했죠. 자, 델론즈 변신까지. 와, 이거. 야, 델론즈가 캐리하는 분위기인데요. 예, 역캐리요. 땅땅땅땅. 자, 트루드 신났죠. 그냥 반격. 트루드가 해야 될 건 뭐 반격밖에 없죠. 야, 효공까지. 효공 세 번. 게임 터진 것 같아요. 예, 빨리 뭐 있긴 하지만 델론즈 스킬 쓰고 변신, 그리고 상대 효공 세 번 아우 까지 게임 터졌습니다. 예, 트루드 바로 녹았고 그냥 AI 예 몸을 맡겼네요. 와, 델론즈 위기. 자, 델론즈 패시 빠지고 아멜 부활. 와우, 과연 아일린 역전할 수 있을지. 아일린 역전 한번 보고 싶긴 하거든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네, 반격하면서 효공. 와, 하지만 네, 터졌습니다. 아일린 한번 죽고 난 후면은 이제 물몸이죠. 툭툭 치면 죽습니다. 죽기 전이 단단한 건데, 면역이 있어서. 자, 델론즈, 그렇죠. 혼자서 뭐, 이렇게 좀, 네? 스킬 쓰고 변신한 값을 해야죠. 혼자 하드 캐리 해야 됩니다. 신나무. 툭 치면 죽을 것 같은데. 오, 빛나감.
자, 소공. 아, 급소. 저 관통 폭발까지 거의 다 피할 수 있을지. 모든 걸 다 피해야 됩니다. 아, 무리죠. 예, 무리다. 자, 이렇게 3, 4회전 마무리됐습니다. 자, 오늘 게임이 정말 빠른데요. 바로 결승전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죠? 가시죠. 뭐 이제 방득도 없고요. 뭐 태호나 델론즈 버티는 것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경기인데요. 와, 자, 오른쪽 효공 연속 두 번. 자, 하지만 스킬은 왼쪽에서 갑니다. 오. 네네. 아, 효공 세 번. 효공 세 번이면 진짜 너무 아파요. 오, 근데 아멜 스킬 썼습니다. 오. 자, 효공이 많이 나간 대신 아멜이 스킬 썼고, 이거는 아일린. 왼쪽은 아일린 스킬. 과연 효공이냐, 아일린 스킬이냐. 아, 아일린 스킬 나옵니다. 관통. 아, 죽었어요, 아일린. 그리고 트루드도. 일단 부활하지만 힘 빠진 둘입니다. 얘 툭 치면 죽어요. 아오! 아, 툭 치면 죽습니다. 죽었어요. 자, 트루드 죽었고. 와, 이거 손타 효공이 너무 심한데요, 근데? 역전이 거의 불가능한데? 자, 아일린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관통기로 이렇게 아일린 또 면역 뚫고 데미지 넣으면 되고 뭐 이러니까. 아, 저 피도 안 찾고 데미지 변신. 야, 이거 어떻게 이기죠? 자, 왼쪽 입장에서 어떻게 이길지. 일단은 정광석화. 자, 아일린이, 아, 죽었습니다. 근데 데미지 뭐 변신해야겠죠, 그래도 이기려면. 네네, 변신 빠졌구요. 오, 야, 변신 안 했어요. 이런 변신. 자, 그러면 다 피해야 된다는 얘기. 자, 못 피하죠. 자, 이거. 오, 자, 그래도 이거 변신할 수 있지 않나요, 이거? 자, 변신을. 아, 속공 나가면서 이런 변신. 자, 이렇게 해서. 와, 게임 정말 빠르네요. 아일린 등장하고 세나코 봤는데요. 대기 다 똑같습니다. 32명. 네, 그냥 운인 것 같습니다. 네네. 유튜브 친구들 구독자 한 분씩 눌러줘요. 안녕.